TF 데일리카 판매 1위 지키려는 K7 하이브리드 투입. 기아차가 중대형 세단 시장에서 내수 판매 1위를 지키기 위해 K7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한다. 기아차는 29일 K7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돌입했다. K7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16.2km를 발휘한다. K7 하이브리드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라디에이터 사이 내부의 플랩을 조절해 고속 주행에서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 플랩을 적용했다. 국내 판매 가격은 드림벨 모델에 따라 3,575만 원에서 3,880만 원이다.